셋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길거리에서 되게 이제 20대 초반 분들이 가끔씩 남자분이 그냥 반팔에 좀 통 넓은 바지인데 이런 패딩으로 신고 있잖아요.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. 나. 그러니까 20대 초반 분들이. 아,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. 아, 젊은 사람만 가능해.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즘 이제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뭐 통 넓은 바지에다가 뭐 좀 큰 오버사이즈 티 입고 나이키 스니커즈를 많이 신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룩이 안 멋있는 건 아닌데 되게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덜 멋있어 보인다는 거지. 근데 이제 그런 사람 중간에 갑자기 조금 더 좀 특이한 쉐입의 바지에 발목이 보이는데 이런 로퍼를 신고 반팔티를 입고 있는 거 보면은 어? 저 사람 좀 눈에 들어온다는 거지. 그리고 스니커즈보다 네. 그런 것도 있잖아. 그러니까 아, 굉장히 뭔가 좀 클래식해 보인다. 어, 그렇죠. 어. 근데 사실 그게 뭐 스니커 어떻게 보면 농구화보다 이게 더 편한 신발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내가 데님 팬츠에 이런 로퍼만 착용해 주시더라도 그 룩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클래식해 보이거든. 근데 이제 데님 팬츠에 내가 뭐 샌들이라든지 스니커즈 신으면은 너무 캐주얼해 보이다 보니까 맞아요. 오히려 로퍼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사계절 신으니까.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무드 자체가 뭐 아이비라든지 프레피룩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시잖아요. 근데 아이비나 프레피룩 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아이템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버튼다운 셔츠라든지 치노 팬츠 그리고 페니로퍼거든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페니로퍼 같은 경우도 잠깐 설명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아이비리거들이 혹시라도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이 본인 로퍼에다가 말고 펜이죠 코인을 끼웠던 게 유래가 돼서 현재도 페니로퍼라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건데 최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미우미우에서 보면은 여성용 제품에 이 코인을 넣어가지고 제품이 나오더라고요. 아니, 근데 그게 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. 약간 무슨 뭐 그러니까 뭐 빼빼로데이처럼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? 여기다가 진짜 이거를 뭐 비상시에 전화 통화하려고 팬을 왜다 꼽았을까?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유추해 보는 거지. 아, 차라리 뭐 이건 뭐 아, 영상 안 들어가겠지만 뭐 옛날에 뭐 지갑에 콘돔 끼고 다니는 건 이해하는데 사실 나는 이거는 이해 진짜 안 되거든요. 아 이거 팬이? 어. 아 근데 이게 진짜일까 싶은 거지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얘기거리인 것 같긴 해요. 페니로퍼 하면은 뭐 떠오르는 부분이 있으세요? 제일 뭐 선호한다거나? 뭐 선호한다라기보다는 가장 뭐 가성비템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 알려졌지만 DH바스. 가성비템이에요 그게? 그러니까 접근성이 괜찮은 현재 로퍼의 어떤 유래라는 거를 따져봤을 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모카신에서 많이들 유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실제로 그 해외 브랜드 보면은 이름이 로퍼가 아니고 모카신인 경우도 많고 보통 목토라고 얘기를 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앞에 코 모양을 보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이걸 목토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이라는 게 모카신을 의미하는 그렇죠. 단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모카신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모티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르렀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건데 DH바스가 예전에 노르웨이에서 어부들이 착용했던 제품을 영국 매거진에서 보고 연관을 받아서 그렇죠. DH바스의 위준이라는 모델이 탄생을 하거든. 알아요. 근데 그렇게 연관성을 지어보면은 아마 조금은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.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원주민부터 노르웨이 어부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어떤 로퍼의 형태만 보더라도 활용된 범위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편안함과 활동성에 조금 초점을 맞춘 아이템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. 사실 로퍼라는 아이템은 끈이 없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슬리봄이나 슬리퍼처럼 사실 이게 신발이 자기 발에 딱 맞기가 좀 어렵잖아요. 특히 이 로퍼야말로 좀 자기한테 맞는 브랜드나 라스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고정되는 게 그나마 뒤꿈치 이제 팔 앞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폭이나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마다 다 라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신어보고서 구매해라. 이 로퍼가 내 발에 뭔가 촥 감기는 것처럼 딱 맞게 신는 거는 그러니까 브랜드가 아무리 뭐 좋은 브랜드를 떠나서 좀 힘든 것 같아요. 여러 개 신어보니까 확실히 조금 이렇게 좀 약간은 덜그럭거리는 거는 그냥
감안한 건 원래 그 맛을 씻는 게 로퍼인 것 같다. 이게 처음에는 편한데 나중에 이제 가죽이 조금 본인의 발에 맞게 늘어나게 되면은 조금 헐떡임이 발생한다든지. 맞아요. 아니면 처음에 너무 타이트하게 착용했다가 또 뭐 불편함을 호소하신다든지. 최대한 피팅을 해보시고 본인 발에 알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소재에 따라서도 발을 이제 피팅했을 때의 느낌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죠. 많이 다르죠, 근데 피팅과.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은 완벽하게 딱 피팅되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여유 있음이 전 좀 더 예쁜 것 같아요. 오히려 저는 치수를 한 치수 크게 신어. 구두류에서는 이게 슬리퍼 같은 거니까.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또 막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죽에 따라서 착용감이 많이 달라요. 그러니까 같은 스웨이드 같은 가죽이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가 한 겹짜리인 걸 뭐라 그러죠? 그러니까 온라이드가 있고 라이드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사실 착용감이 달라요. 그렇죠. 이게 잠깐 저 신발 잠깐만 저 검은 거랑 베이지랑 한 짝씩만 주시면 너무 많으면 아니 저 반대쪽이 저쪽도 이제 이렇게 한 장 전체에다가 가피를 한 장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거 하나 이제 손으로 닦고 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게 있고, 아니면은 이제 각각 절개를 해서 이제 그쵸. 이렇게 봉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꼬매는 방식에 따라서 사실은 주름 같은 게 다 달라요. 어떤 걸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내가 무드가 좀 더 캐주얼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클래식하게 보일 수도 있고. 맞아요. 그럼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뭐 있는 거? 로퍼 신을 때. 뭐. 절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나오는 양말 있죠. 발목을 전체 감쌀 수 있는 양말을 착용을 하시고 절대 어떤 뭐 반양말이라든지 애매하게 걸쳐서 양말이 보이게끔은 착용을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맨발로 신으시는 게 훨씬 더 멋스러우신 거니까. 회색깔 반양말 있어요. 정강이 뼈 딱 아래까지 오거나 정강이 뼈 딱 위까지 오는 그런 애매한 기장. 그러니까 편한 양말이긴 한데 특히 이런 로퍼 신을 때는 웬만하면 그런 양말 안 신는 게 낫고. 개인의 취향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중하는 편이거든. 하지만 양말은 조금 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몰라요. 한 몇 년 뒤에 갑자기 우리 지디 형이 갑자기 그런 애매한 기장감의 양말에다가 로퍼를 신어가지고 이용시킬 수도 있고. 요즘에 그 미아라 S 이런가? 그 이렇게 좀 그 신발 있잖아요. 요즘 그거 많이 신고 나면서 또 인기 많더라고 사람들한테. 지디? 네. 아 진짜? 네. 미아라는 다음에 얘기해야 돼. 로퍼라는 아이템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사실 뭐 크로크 앤 존스라든지 에드워드 그린이나 존 로브에서도 로퍼가 나오지만 다 나오죠. 확실한 거는 뭐 말씀드린 GH 바스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알든의 제품하고는 이 쉐입 자체가 다르거든. 그러니까 알든에서도 이게 쉐입이 조금 타이트한 것도 있고 약간 러프한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브랜드에도 이 라스트에 따라서 조금 더 클래식한 것도 있고 여유 있는 것도 있어요. 아, 그렇죠. 근데 네.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사용되는 가죽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전달되는 무드가 굉장히 좀 다르거든. 그러니까 다 비슷해 보이고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국 브랜드 쪽의 로퍼를 착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.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들 러프한 걸 좋아하니까 좀 더 파란 무드를 좋아하니까 영국 브랜드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미국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 그리고 뭐 처음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뭐 그건 취향에 따라 다른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굉장히 뭐 아웃솔이라든지 굉장히 뭐 어떤 쉐입 자체가 좀 볼드하거나 청키하게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. 그리고 스퀘어터라고 해서 그 각진 것들도 많고. 근데 내가 처음 선택하시고 내가 로퍼를 하나를 구입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피하시는 게 네, 저도 난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청키하거나 각진 거 제가 볼 때 몇 년 뒤에 못 신어요. 아, 뭐 그렇진 않아.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건 개인 취향에 따라 착용을 하시겠지만 내가 그냥 지금 당장 하나를 구입해서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쪽은 조금 피해서 구입하시는 게 뭐 활용도 면에서 좋지 않을까. 아, 뭐 그렇죠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거 유행 금방 지납니다, 여러분들. 아니 개인의 취향을 좀 존중. 아, 존중해요, 존중하는데 아, 뭐 유행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유행을 따르든 안 따르든 알고 있을 때 거 아니에요. 그런 부분도 아마 네.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. 오케이 생각해. 여기까지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가야 된다.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. 로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. 뭔데? 마이클 잭슨. 흰 양말 로퍼.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센세이션 했었으니까. 근데 마이클 잭슨이 무대에서 로퍼를 신고 춤추는 거 보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, 이 로퍼가 어떤 뭐 편안함이라든지 활동성에 적합한 아이템인지가 사실 실제로 느껴지는 거니까.